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산세 수려하고 물 맑은 이곳은 음성의 값싼 마을 체리마을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조용하고 한적한 이 마을에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야,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데도 마을의 분주함이 가득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 체리 먹어봐도 돼요? 네, 맞춰보세요. 오. 맛있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와,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한 게 더 맛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 희끗희끗한 거도 진짜 맛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토록 예. 찾고 있던 예. 신나는 농부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갑산 체리마을 체리농부 어대룡입니다. 달콤한 체리를 재배하는 어대룡 농부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분주하세요? 예, 오늘은 갑산 체리마을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 오, 많이... 체리 축제. 예, 아니 예. 축제인데 예. 많이 바쁘신가봐요. 손도 다치셨어요.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체리 저기 뭐 열관할까봐 그거 막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다가 꽉꽉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체리 드시고 나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을 잔치, 아니 축제가 열리는 날. 전국적으로 입소문난 갑산마을 체리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풍물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제11회 갑산 체리마을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웅성 갑산 체리마을은 2008년도부터 체리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약 15년을 갖고 온 그런 마을입니다.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농촌 민박과 농촌 체험, 귀농인의 집 이런 걸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선진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리마을 축제는요, 먹을 거 많은 소문난 축제예요. 다양한 이색 체험들로 함께 할 수도 있었는데요.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수진 리포터도 떡매치기 도전! 아, 오케이. 오, 수진 씨 떡매 좀 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나무 통 안에서 물과 함께 흘러가는 체리를 나무 젓가락으로 잡아보는 이색 체험도 있었습니다. 네, 맞지, 맞지. 아, 잠깐만요, 수진 씨. 아, 그거는 반칙이에요, 반칙. 젓가락으로 잡아야죠. 아니, 수진 씨.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고 계세요. 지금 체리수 체험하러 가야 돼요. 아니, 지금 체리수학하고 있잖아요. 아니, 빨리 가, 도와줘야 돼요. 빨리, 빨리 가세요. 그냥 빨리 가야죠. 체리마을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체리수학 체험. 농장에서 재배하는 싱싱한 체리를 직접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짜잔! 농부님! 예. 저 어때요? 아까 농부님께서 예, 예.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일복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예, 잘하셨어요. 제가 이 손이 아픈 관계로 오늘 체리 수확 체험을 할 건데 그거를 수진 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체리 수확이면은 제가 이렇게 오시면은 안내만 해드리면 되죠?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그 돼요? 체리 따는 법부터 저한테 배우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체리는 어떻게 수확하면 될까요? 아, 체리는 달려있는 모양 반대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반대로 꺾어서 꼭지까지 따주셔야 됩니다. 수진 리포터, 오늘은 마을 방문객들의 기분 좋은 체리 수확을 위해 체리 수확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아이, 그나저나 수진 리포터, 수확 말고 지금 먹는 데만 정신 팔려있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근데 농부님, 농부님이 드시면 어떡하지? 네? 제가 더 많이 먹을 건데. 아, 더 많이 드신다고? 괜찮아요. 그냥 많이 따주세요. 많이 드세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군대 제대하는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뭣도 모를 때 그냥 농사를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죠. 복숭아, 뭐 수박, 멜론, 뭐 콩, 뭐 그렇게 돈만 쫓아보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다 망했어요. 에? 다 망했어요? 방은 망했어요, 다.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야? 안 되네요. 아, 그렇지, 웃으면 안 되죠. 심각하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리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열정을 쏟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얘가 또 좋아지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뭐 끝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끝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체리를 만나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리 농사를 짓고 있다는 신나는 농부.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 가기 전에 이 체리를 씻지 않고 이렇게 따먹고 학교를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걸 먹고 건강해야 되는구나, 이걸 사 먹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천연 살충제 뭐 그런 거를 활용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네, 네, 체리가 이렇게 방향이 있죠. 이렇게 났잖아요. 1년에 한 번뿐이어서 더욱 특별한 체리 수확 체험. 아이들이 특히 더 신기해하고 더 즐거워한답니다. 어때요? 맛이 어때? 체리 맛? 한 번 씹을 때마다 방금 것보다 더 달콤해요. 허, 방금 것보다 달콤해요? 땀 봉 한번 날려줘요. 먹었던 그거 과일 중에 제일 맛있어. 충북에 캠핑장 왔다가 지역에 체리 축제 있다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티 맞추고 왔어요. 맛이 생각보다 너무 달콤하고 바로 입에서 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네네.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선진지 또 견학도 가고 예, 서로 또 교류도 해가면서 자꾸 체리 재배 과정을 또 재배 방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일단 뭔 이루는 뭐 모르겠는데 일단 마음적으로는 100점 주고 싶습니다. 갑산 체리 마을은 2008년 농촌 전통 테마 마을로 조성됐는데요. 이처럼 매년 6월에 체리 축제를 열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들로 방문객을 맞이한답니다. 저희는 2000년 초에 이 길을 겪었어요. 마을 산이 있었는데 그걸 매매하면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똥똥 뭉쳐가지고 마을을 꾸며보자. 체리 장목반도 구성하고 갑산 체리 마을 축제도 준비하면서 이 마을을 꾸미게 됐어요. 체리 덕분에 마을에 활력도 넘치고 즐거운 축제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나는 농부에게도 고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후가 자꾸 바뀌면서 자꾸 이제 재배 과정이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조금 네, 그런 면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갑산 체리가 최근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착과 불량이라든가 열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 갑산 체리 마을이 전국을 대표하는 농촌 체험 마을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체리까지 좋은 마을이 있습니다. 음성 갑산 체리 마을. 매년 6월이면 상콤달콤한 체리가 아라리 열리는데요.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는 음성 갑산 체리 최고예요. 오늘은 충북 음성에서 맛있는 체리를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맛있다, 재밌다, 즐겁다. 갑산 체리.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녀, 열일하는 모습도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얘는 뭐 말을 왜 또 이렇게 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얼른, 네, 얼른 보내드릴게요. 짜증나서 쇼핑이라도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아, 이런 내 마음은 도대체 누가 위로해주나. 하루 24시간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는 현대인,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마음도 위로받고 힐링도 챙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싱그러운 식물과 함께하는 푸릇푸릇한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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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사람 찾았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은 마음을 좀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농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처음 온 분이 계시네. 잘 온 거 맞나요? 네, 네, 잘 오셨는데요. 제가 아니고 어머니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머니 여기 안 계세요. 어머니 학교 가셨어요.
학교요? 힐링 농을 찾아왔다가 학교 투어하게 생겼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뭔가 하고 있다고 하니 방문해 보았습니다. 풋풋한 향기 솔솔 나는 걸 봐선 찾긴 제대로 찾은 것 같죠? 여긴 것 같은데요? 오! 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여기 오면은 지친 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학교예요. 네. 학교에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시험 얼마 안 앞두고 조금 지친 마음이라든가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감을 조금 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초록빛, 무언가를 가꾸면서 생기는 정서적 안정감. 덕분에 식물은 힐링 소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오늘 이 수업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면서 뭔가 만지기 이런 것까지 더해지니까 아이들에게는 좀 더할 나위 없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애들은 수업을 빼는 것 자체에서 일단 먼저 힐링이 되죠. 네. 그리고 학교에서 평소 만지지 않던 그런 식물이라는 데에게 이런 것들의 흥미를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다 해보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재밌기도 해서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느낌이 너무 좋고 소리도 듣기 좋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소리가 있어, 이게? 네. 물 떨어지는 소리도 그렇고 뭔가 조금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힘들 때 저를 찾아올 수 있게 그런 그늘이 되고 싶습니다. 맞지, 얘들아? 아, 좋은 친구네. 아, 알겠습니다. 친구들의 그늘이 꼭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식물이 주는 다양한 효과로 요즘 치유 농장이 뜨고 있는데요. 덕분에 플랜 테라피와 관련해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본업은 농장 운영인 만큼 이곳 치유 농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야, 일단 후끈후끈한 하우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직접 수확, 재배해서 수확하는 과정까지의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친구들이 뭐 샐러드를 만들 거라든가 뭐 쌈채소 꽃다발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학습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체험 프로그램. 어른들 텃밭 가꾸기부터 아이들의 수확 체험까지. 이곳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농작물로 사람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친구 한번 따볼까요? 우리 친구 상추 따본 적 있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따봤어요? 네. 따보니까 어땠어요? 상추 따는 느낌이 재밌어요. 오늘 많이 땄어요? 좀 땄어요. 상추 따는 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바다닥 소리가. 바다닥 소리가. 알겠어요. 이제 이모도 열심히 딸게요. 네. 네. 아이들의 상상력이 아니더라도 싱싱함이 느껴지는 농장.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과 수확의 만족감으로 더없이 즐거운 하루입니다. 진짜 크다. 야, 아니 사실 저는 상추 이런 거 그냥 마트 가서 고기 먹을 때 사 먹을 줄만 알았지 제가 수확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와서 수확을 해보니까 향기도 느끼고 소리도 느끼고 이 촉감까지 느끼면서 완전 제대로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한 입으로는 뭔가 아쉬운 블루베리도 아이들이 체험하기엔 더없이 좋은데요. 나는 것보다 입에 먼저 들어가는 블루베리. 가끔은 양보할 때도 있습니다. 이모 주는 거야. 이모 감동은 안 익은 거 줬어. 예지야 이거 봐 완전 콩나물. 아이들의 사랑이 새콤하죠? 체험만 하기엔 뭔가 아쉽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수확한 농작물과 요거트를 활용한 샐러드. 평소에는 먹지 않던 채소도 이곳에서는 한 입에 꿀꺽! 와, 우리 친구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자, 우리 대표님 이제 이렇게 6년째 치유농원을 운영해 오신 건데 한번 6년의 시간을 쫙 돌아보니까 어떠셨나요?
오셔서 즐기고 행복해하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느끼고 감사한 일이지. 직접 수확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거기에서 캠핑까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치유농원, 교육농장과 돌봄농장으로 거듭나면서 이제는 마을과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마을에 조성된 벽화도 그의 아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예쁘고 소담한 마을에 힐링할 수 있는 치유농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그림을 즐길 수 있는 벽화들까지 쫙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살살 걷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기는 한데 더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젠 제 뱃속을 좀 힐링시켜줄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시죠. 마을의 벽화만큼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곳. 농장과는 좀 떨어진 곳에 위치했지만 치유 농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카페입니다. 우와, 저기 안에 보세요. 뭐야? 웬 온실이 있지? 뭐야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가짜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오, 잠깐만, 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네. 오, 잠깐만. 근데 아까 그분이시네. 저기서 뵀죠. 네. 왜 여기 계세요? 제가 이 지역 상생을 위해서 만든 카페가 여기입니다. 근데 마을분들한테 어떤 상생의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영주하면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영주 사과. 우리 여기 성곡 마을이 90%가 사과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사과를 주 재료로 해가지고 메뉴를 개발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걸 만들고 난부터는 이제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운영 중인 이 카페 내부 인테리어 대부분이 온실 정원으로 꾸며져 있고 지역의 농산물과 치유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 어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다들? 아, 마을에 있어요. 동네 살아요. 아, 동네 분들이신 네. 거구나. 아니 어머니 사실 저는 여기 카페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동네에 아무것도 없나 했더니 카페가 딱 있어서 진짜 반가웠는데 우리 동네 분들한테는 좀 어떠세요? 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좋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시원한 곳에서 밭에 일만 하고 있었는데 좋죠. 어머니 이렇게 마을에 치유농원이 들어오면서 좀 달라진 점들이 있을까요? 지난달에는 아빠 체험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아빠 컵도 만들면서 그 컵 받침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걸 새로운 걸 하니까 왠지 소녀가 되는 느낌? 그러니까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손님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농원, 체험, 교육과 더불어 카페만을 위해 찾는 사람도 많은데요. 덕분에 시그니처 메뉴 개발은 물론이고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즐겨봤는데 오랜만에 풀을 만져도 보고 이 자연을 느껴도 보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내 몸속에 넣어도 주니까 진짜 이것만한 힐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 지쳐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힐링하러 오세요. 마음이 푸릇푸릇 편안해집니다. Cheers. 요즘 남녀노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스트레스. 푸르른 자연을 느끼며 건강의 맛까지 챙길 수 있는 치유농원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빛깔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유럽을 주 무대로 활동해온 허은선 작가. 허은선 작가의 작품들과 함께 색채가 주는 치유의 힘을 경험해봅니다. 토요일 저녁, 청년 음악인들의 버스킹 공연으로 유성 거리 곳곳에 활력이 넘쳐납니다. 거리에서 만난 클래식과 가요, 재즈. 시민들을 위한 작은 선물, 버스킹 공연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푸른 바다가 펼쳐진 듯 온통 푸른 빛깔의 전시회가 눈길을 끕니다. 허은선 작가의 눈이 부시게 지구별 이야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지구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원주에서 이 허은선 작가님과 함께 처음으로 전시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감동을 받아 하셨고 또 이런 전시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뭔가 아름다운 있는 그런 모습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얀 바탕 위 아래를 향해 떨어지는 파란 물줄기. 추상적이지만 색채와 이미지에서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허은선 작가에게 푸른색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 작업의 블루는 단지 컬러로서의 블루가 아니라 심리학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이 블루가 정화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블루는 나는 어디 있는가라는 지표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되는 이유가 바닷물이 파랗지만 바다에 가서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었을 때 더 이상 파랗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블루는 내가 있는 곳에 따라서 반사된 그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 허은선 작가는 피카소나 르누아르가 참여했던 프랑스의 전람회 살롱 도톤네의 작품을 출품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아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 지구적인 아픔을 경험한 후 희망과 자유를 향한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눈이 부시게라는 이 연작들은 제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또 사람과 자연을 잇는 그 소통의 역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제가 우연히 이제 나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 속 안에 내면의 나무 보이지 않는 그 내면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눈이 부시게는 나와 나를 잇는 역할을 하고 나와 너를 잇는 역할 그리고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와 지구 이렇게 점점 넓혀가면서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기를 원했습니다. 전시회 첫날 특별한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앙상블 연주단과 비디오 아트 작가들이 함께한 공연. 음악과 영상, 회화가 하나로 융합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평상시에 좀 접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함께 와서 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오픈과 함께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란색에서 주는 그런 생동감, 생명 같은 그런 영감을 함께 얻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현대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제시해온 허은선 작가. 전시회 기간 중 작가는 다양한 퍼포먼스는 물론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품을 매개로 한 진솔한 소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작업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블루와 제가 사용하는 컬러가 순금인데 순금과 블루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치유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작은 광장. 젊은 음악인들이 버스킹 무대 준비로 분주합니다. 올해로 4년째 유성구에서 선보이는 음악이 있는 유성 산책 버스킹 프로그램. 지금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유성 산책 버스킹. 10월까지 매주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맨 인 블루스라고 하는 팀입니다. 저희는 뭐 블루스 음악이 소수에 의해서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 우리 대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음악으로 항상 편곡해가지고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거리로 나와 있는데 우리 대중들과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또 저희를 연주해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두 팀의 공연이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무대는 뛰어난 연주 실력과 개성 있는 보컬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맨인 블루스 밴드입니다. 신나고 재미있고요. 저희가 사실 지역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1년간 50여 회 이상 최근 1년간 공연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또 그 생소한 고객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스킨십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즐겁고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팝 음악부터 익숙한 가요와 자작곡까지 다양한 음악들이 함께하는 무대. 아름다운 선율에 젖어드는 관객들. 주말 저녁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야외에 나와서 공연하니까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연하는 기회가 저희 팀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한테 또 더 주어져가지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운 공연을 감상하고 또 저희들도 즐거운 공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기타와 바이올린 등이 어우러진 다섯 명의 직장인 밴드 어쿠스틱 플로우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기존의 다양한 노래들을 자신들만의 음색으로 표현해 감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쿠스틱 플로우입니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밴드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좀 승화시켜서 연주하면서 그런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밴드입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아름다운 선율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관객도 연주자도 모두 음악의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이 순간입니다. 어떤 곡을 연주를 할 때 그 시간이나 계절 또 공간에 따라서 또 즉흥적인 관객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음악이 같은 곡이라도 좀 다른 음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연주를 하면서 또 관객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그런 음악들을 점점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버스킹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연장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마을 거리에서 만나는 음악. 일상 속으로 찾아온 무대가 반갑기만 합니다. 주말 저녁에 날씨가 또 좋고 하니까 평일에 힘들었던 게 좀 사그라드는 느낌?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런 공연도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 동네에서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상 속 공간에서 함께하는 반갑고 친근한 음악 여행. 유성 산책 버스킹 공연과 함께 우리의 주말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도심 속의 특별한 음악 여행. 유성 산책 버스킹 많이 보러 와주세요. 잘 자네. 아프지 마. 왜 이렇게 짠할까? 우리 예쁜 강아지 아프지 마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언젠간 다가올 이별도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반려동물 카페, 식당은 물론 유치원, 호텔까지. 반려인구를 위한 시설이 생겨나는 요즘 광주 역시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있을 건 다 있는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식장이 없다는 것.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광주에 가까운 데가 있으면 그게 또 가능하니까. 되도록이면 장례시설도 조금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아,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광주에는 없는데 사람들 편견을 조금 버리시고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반려동물이 떠나면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소각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화장하거나 땅에 묻는 건 불법입니다. 광주에서도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면 펫로스 증후군으로 감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례시설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광주 남구에서는 최근 특별한 협약을 맺었다는데요. 반려동물을 현행법상 이제 반려동물이 사망을 하면은 이제 쓰레기 봉투에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로 버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원 사항이나 애로 사항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진행하게 됐어요, 같이. 전남 여수에 위치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와 반려동물 전용 시설들이 눈에 띕니다. 자, 먼저 이 반려동물 장례식장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광주 전남 최초로 농림축산부에 정식 등록된 합법적 반려동물 장례식장입니다. 네. 처음에 이거 시작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한 5년 전에 우리 아이를 보내게 됐어요. 근데 광주 전남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는 시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타지역으로 가서 네. 전라북도까지 가서 저희가 아이를 보내고 오면서 아, 이 시설은 광주 전남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쓴 공간들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반려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요.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할 경우 보호자가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 사후 경직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니 무리해서 만지지 말아주시고요. 체액이 나올 수 있어 배변 패드를 아래에 깔아줍니다. 눈은 지그시 눌러 감겨주고 입안에는 솜이나 물티슈로 채워줍니다. 평소 좋아했던 이불로 감싸주고 이별할 시간은 충분히 가져주세요. 장례식장은 떠난 지 3일 이내에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후에는 장례 지도사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의 장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를 15만 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수의와 유골함도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골함이나 메모리얼 스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지개 다리 잘 건널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장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이의 영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염습이 끝나면 그동안 고마웠다고, 덕분에 행복했다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화장이 진행되고요.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봉안당에 유골함을 두고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데요. 떠나간 아이들을 기억하고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하는 공간. 이 공간 자체가 반려인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무지개 다리 잘 건너가고 다음 생에서도 가족으로 꼭 다시 만나자.
정말 가족처럼 여기면서 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아픔을 같이 달래고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것도 있으세요? 네. 반려인에게 조금 더 행복하고 마지막을 보내는 자리이지만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서 모든 반려인들이 편하게 찾아서 추모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다양한 복지시설들 광주시에서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원을 조성을 하고요. 집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부분을 해서 이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반려동물 양육가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복지지원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희 패티케 준수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시민분들도 상호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광주시에서는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주는 무한한 사랑과 행복. 아마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사랑 나누면서 이별하는 그 순간에는 마냥 슬프지만 않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구야, 늘 건강해야 된다. 함께하는 동안 이 언니가 너무 잘해줄게, 알았지? 오, 늘 건강해야 돼.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의 곁에서 오래 함께할 반려동물. 만남부터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책임과 사랑으로 함께해요. 파키야, 제발 오래 살아. 좋은 데 많이 데려가 줄게. 할아버지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 꼬마야, 라떼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잘 살자. 우리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 박현기 사유하는 미디어전과 서군 최경춘 서예가의 서화전까지 지금부터 문화산책 함께 떠나보실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전시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서군 최경춘의 서화전, 붓으로 춤추고 먹으로 명상하답니다. 최경춘 작가의 그 붓으로 춤추고 먹으로 명상하다. 이 전시는 아주 오랫동안 그 시를 또 연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도 경주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이제 이번에는 한 6년 동안 그림을 또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같이 대중들에게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했고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먹하고 먹물 종이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좀 어떻게 대중들에게 공감을 할지 그거를 좀 저희가 살피기 위해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2018년 개인전에 이어 6년 만에 다섯 번째 작품전을 열게 된 서군 최경춘의 서화전은 서예와 회화 작품 각각 59점씩 총 118점의 서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먹이 번져서 이렇게 형상이 추상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어떤 전통 기법이 갖추어진 서예 작품부터 하나하나 읽어오면서 그걸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번짐의 세계로 간다면 각자의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정된 문자로부터 출발해서 아주 무제한 자연스러움으로 전달되는 어떤 그런 우주의 어떤 이치라고 할까요? 그것을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회화에서 서예로, 서예에서 회화로 전이되고 조화됨을 조형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는 마치 글씨는 붓이 춤을 추듯이 흥취가 절로 나고 그림에선 수묵이 고요히 스며들어 명상에 빠져들게 합니다.
유교에서 희열을 느끼다, 불교에서 선정에 들다, 이 전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으로 스며드는 어떤 논리의 정립이기 때문에 그걸 형상할 수 있는 가장 드러나는 것이 바로 먹이 화선지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이렇게 붓으로 표현하고 스며드는 시간, 그 순간이 저에게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중들이 느껴서 이 서예나 수묵화가 많은 사람들의 명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글씨와 그림 사이에 묘한 경계에 놓여있는 그의 작품은 한층 유연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해놨는데요. 그럼 작가의 해석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이 작품은 먹이라는 걸 물을 통해서 갈아서 화선지에 내리는 작업인데요. 화선지 지면에 스며들어서 적절하게 악요와 걸음을 잘 앉힌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하지만 여백이 너무 많아서 뒤에 모란과 관련된 시를 잘 채우는 화제와 그림이 이루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관산이라는 작품입니다. 경봉선사의 시가 테마가 되는데요. 이 작품은 글자는 두 자지만 서예사적으로 보면 서체는 세 가지 서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서는 이 부분은 한나라 때에서, 그 옆으로 옮겨왔을 때는 진나라 때 전서, 다시 왼쪽으로 두 번째 글자 갔을 때는 하상주 시대의 각골문, 거의 회화에서 부호로 넘어오고 부호에서 처음으로 문자가 됐을 때를 우리는 각골문이라고 하는데, 그 각골문자로서 마무리된 그런 작품입니다. 일상에서 늘 접하는 소재와 나아가 몽환적인 자연현상까지, 그의 작품에서는 소재, 구도, 기법, 화제 등에서 개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각 작품마다 각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서예는 한자여서 접근하기 힘들고, 수묵화는 자주 달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컬러풀한 어떤 서양의 물감에 비해서 너무 칙칙하다고 생각해서 감상자들에게 글씨라는 어떤 테마를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이라는 어떤 수묵의 어떤 번짐을 통해서 글씨를 볼 수 있게끔 저는 이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한번 오셔서 이 양쪽을 다 겸해서 보면서 새로운 어떤 인문학적 요소를 한번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우리 지역 전시회 소식은 경주 의학미술관의 올해 첫 기획 전시인데요. 박현기 사유하는 미디어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실험예술가인 박현기 작가의 최전성기였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대표작으로 구성이 된 전시이며, 박현기 작가가 사용했던 다양한 매체 안에서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탐구해보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총 48점, 13개의 작품 시리즈로 설치, 회화, 영상과 음성, 아카이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970년 후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작가의 대표작을 집약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혁이 작가는 모든 사물과 존재는 서로 관계하고 있다 라는 생각 아래 작업을 진행해 오신 작가인데요. 백남준 작가와 더불어서 이런 비디오 아티스트, 한국 제1세대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잘 저명한데, 작가가 사용한 이 비디오라는 매체는 자신의 작업 그리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매체였기 때문에 사용했던 것이지 비디오라는 하나의 매체에 매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가는 오히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그것들의 충돌을 만들어내고 그 충돌 과정 중에서 다양한 질문과 의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의 주요 매체는 바로 돌인데요. 이 전시에서 돌은 자연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자연과 인간, 자연과 기술을 매개하는 사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TV 돌탑 시리즈를 통해서는 실제와 허상의 관계를 격차 없이 평준화시키고 자연과 기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작가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돌을 많이 사용했고 다른 자연물들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돌은 작가에게 있어서 자연을 대변하는 하나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공을 대변한다는 이 비디오와 같이 중첩을 시키면서 가상과 자연 그리고 가상과 인공에 대한
그런 관계성, 관계 맺기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디오 안에 있는 보여지는 돌들도 하나의 가상의 돌로서 부피와 질량을 갖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돌 무더기가 함께 쌓여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아, 그럼 가상과 실제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돌무더기로 볼 수 있을까라는 끝없는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사고의 확장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박형기의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은 모든 사물과 존재는 서로 관계하고 있다인데요. 생물과 무생물을 넘어 물질과 비물질까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세상은 자연히 흘러간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TV 돌탑입니다. 실제 돌과 TV 속 돌 영상이 한 대 섞여 있는 작품인데요. 가상과 실제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를 정말 돌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가? 당위성을 찾기 위해 끝없는 자기만의 답변을 내립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서 사유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돌의 영상이 비추고 있는 TV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실제 돌이 서로 시소를 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쪽 TV 안에 있는 가상의 돌은 실제 부피와 질량을 가지지 않았지만 오른쪽의 돌과 같이 똑같이 시소를 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작품을 인식하기에 분명히 질량이 없는 물체인데도 불구하고 질량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식에 속임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작가는 이를 통해 우리의 사고의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 의학미술관의 올해 첫 기획전시. 1970년대 비디오 아트 선구자 박형기의 작품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깊이 고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경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두 전시를 통해 깊어가는 여름날 조금은 특별한 문화 나들이를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